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셨던 부분들, 특히 이제 개발실에서는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며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지금 코너는 이름하여 공식이 들려주는 썰! 그동안 마비노기 유저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개발 콘텐츠 비하인드 스토리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히 SNS를 통해서 많이들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함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노재재님부터 질문 들어갈까요? 이 질문 보시면 여러분들 정말 슬프지 않을 수가. 이게 이번에 가상 티르코딩을 만들었거든요. 네. 거기서 상명사가 또 나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참 슬프지만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루에리는 이제 드라마 2부 결말 이후에서 정확히 어떻게 된 건가요? 성불은 한 건가요?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루에리는 사실 이제 타라라크가 원래는 치러야 할 대가를 대신 치르고 사망했다고 봐야죠. 네. 근데 여러분, 루에리의 주변에 지금까지 어떤 이유들이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자신의 혈육들에 관한 불행한 일, 그다음에 마리와의 일, 트리아나의 일, 항상 루에리의 주변에는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의 희생이 따라왔었는데, 이번에는 루에리가 자기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타르라크에게는 새로운 삶을 남겨주고 그리고 자신의 생을 마감을 하게 됐어요. 아마 루에리도 자신의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런 게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을 거고, 그렇게 타르라크를 남기고 루에리는 세상을 떠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성불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는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아, 성불한 건지 정말 궁금했는데 저는 성불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마음속으로 루에리의 참뜻을 기리는 걸로 네,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삼동님께서 질문 준비해 주셨다고요. 저는 솔직히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좀 두렵습니다. 왜요? 욕먹을 것 같아서. 아, 사실 이 질문 딱 처음 봤을 때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시는구나. 정말 그 제작진분들이 괜히 그러시는 게 아니거든요. 혹시 트레저 헌터가 핑크의 말을 알아듣는 이유가 뭔가요? 아, 참고로 그 핑크가 괜찮 그 고릴라 요즘에 목금밥이랑 없는 애들. 아, 저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 좀 해명을 하셔야 됩니다. 해명이 핑크가 지금 이벤트 거기 하는 데서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인데 마스터 셰프는 재료를 나눠주면서 만들어 오라고요. 자기가 직접 안 만들어주고.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여기 지금 기자 회견자인가요, 지금? 좋아! 아니, 본인의 애완동물 먹이를 남들한테 만들어 오라고. 본인이 셰프면서. 네, 셰프인데, 이름이 마스터, 덩치가 예만하다고. 근데. 덩치가 이만한데, 나. 네. 이렇게 조그만 애들한테. 조그만 애. 밥 만들어 와. 50원 내면 그 재료를 주거든요. 아, 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네. 하시네, 이거. 하시네, 이거. 질문이 갑자기 들어와. 정말 죄송합니다. 염색이 마스터셰프. 강하게 키운다라는 네, 그러면 원래 질문에 대한 답변 네. 저희가 트레저 헌터가 핑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이유가 혹시 어떻게 네, 여기에는 이런 것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썰을 상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트레저한테 어떤 출신에 대한 기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선천적인 것보다는 약간 후천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핑크가 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언제부터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마이크를 좀 올려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함께 해왔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친분이 굉장히 깊어지면서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나를 이해할 수 있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좀 공감을 한다. 또 그런 느낌이죠. 네, 순천적으로, 선천적인건 아니고 후천적으로. 자, 다음은 우리 정상별 팀에서 질문을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뒤에 안 봤어요? 다들 G20 하시면서 한 번쯤은 의문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카즈인이 톨비 씨를
의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의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증거들과 톨비씨가 자신이 내통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톨비씨의 계획이었는가 아니면은 본인도 예상치 못했던 일인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버지윤이 톨비씨를 의심하게 된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정말 그동안 모여있던 증거들의 기록된 내용들이라고 봐야 될 텐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카즈윈이라는 인물이 되게 다른 인물들에 비해서 좀 되게 에린 최고 수준의 퓨처니스트인 반면에 감은 정말 날카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톨비씨가 계속 뭔가를 숨기고 있다, 감추고 있다는 걸 아마 눈치채고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고 그냥 정체모를 의구심만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그런 증거들이 눈앞에 보이니 어떤 이제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의구심들의 정체가 이것이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그 의심이 이제 좀 더 표출화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까지가 전부 톨비씨의 계획이었다고는 말하기 어렵겠지만 톨비씨도 사실 예상은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일과 가장 자신을 의심했던 카즈윈이 자신에 대한 의심을 풀고 자신을 신뢰하게 되는 과정 자체가 결국은 톨비씨의 어떤 계획에 있어서는 좀 유리한 점으로 작용하게 되었을 테고 그것 자체는 톨비씨에게는 알고 있었다, 예상했다라기보다는 어떤 이용했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지만 근데 어느 정도 몰랐다, 예상받은 일이었다는 아니었습니다. 전체적인 틀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용을 하게 되었다는 저는 이용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은데요. 쓰고 싶지는 않으나 뒷말은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기사단 스토리를 너무 재밌게 봐서 기사단에 대한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알방 기사단은 되게 폐쇄적이고 비밀스러운 조직이잖아요. 게다가 한때 단장이었던 톨비씨에 의해 한번 봉인도 되었었고 근데 그 정도로 폐쇄적인 조직이 어떻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가고 명맥을 잇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그때 아발론을 봉인할 때 아발론 기사단지 대부분이 이제 그 아발론의 안쪽에 성서의 안쪽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이제 아발론의 문 봉인이 안쪽에서 그냥 문만 걸어 잠그고 그냥 우리는 이 안쪽에서 그냥 지킨다 이런 봉인이 아니라 안과 밖에서 동시에 일어났다고 봐야 돼요. 아발론의 봉인은 근데 그때 바깥쪽에서 이제 아발론의 문을 봉인하고 있었던 조직들 그 다음에 그 일파들이 뭐 지금까지도 밖에서 계속해서 연맥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가장 그 대표적인 게 카일리의 후손들 시지엘라 교감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여러분 궁금하셨던 질문들 좀 있으셨나요? 네, 더 궁금한 게 많으시겠죠, 사실. 그 궁금증은 저희가 잠시 후에 더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우리 불량사냥꾼 삼덕이님. 네? 질문이 더 있을까요?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거를,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말씀하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거예요. 네, 이제 스카가 말하기를 마나난의 고백을 거절한 후에 마나난이 스카에게 이제 화를 내고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스카가 왜 약속 조건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다고 내걸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고 SNS에서도 네 둘이 근데 고백한 걸로 저는 사실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네, 스카가 안 맞아요. 근데 진짜 몰랐어요. 네, 이렇게 하나 더 배워가시는 거죠. 네. 스카가 몇 살인지 좀 궁금하네요. 진짜 나오고 네. 보니까 우리 리더님 네. 애매한 질문들이 있는데요. 예. 일단 스카가 몇 살이었는지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에린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나이가 몇 살이다라고 말하는 거가 조금 애매하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딱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스카가 마나나의 고백을 거절할 때 왜 아무도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냐면 다들 아실 거예요. 마나나를 보면 좀 잘생긴 게 마음에 안 들지만 굉장히 잘생겼고 그리고 되게 자존심이 센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들이 대부분 자존심이 센 텐데 그 중에서 굉장히 자존심이 센 신이고 그 신을 딱 특정지어서 당신을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예 그
확정져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범주로 얘기를 하게 된 거였고, 여기는 아마 뭐 이후에 스카 자신에게 어떤 사랑이 다가오신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마 예상하지 못했겠죠. 대신에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그런 사랑이나 그런 거, 그런 일생보다는 자신이 이제 해적으로서, 해적선의 선장으로서 이렇게 사람한테 자유롭게 신의 뜻에 공속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이 질문을 하신 우리 유저님이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네, 우리 선덕이님은 몰랐다고 하던데 관심 좀 가져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래, 열심히 하세요, 마빈 유저. 개인적으로 뭔가 하나 조금 싶은 게 거꾸로 떠올랐는데. 근데요? 근데 이거 정말 대본이 없는 거긴 한데 괜찮으신가요? 아, 이거 진짜 대본이 없어요. 아, 정말 근데 위험하진 않은 질문입니다. 정말 그냥 지나가다가 보는 그런 질문이라서. 네,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요즘 좀 반호르를 좀 다니다 보면, 반호르를 좀 다니다가 보면 10년 동안 병약하게 앉아서 마을 전경을 내려다보면 좀 병든 친구가 하나 있어요. 걔 언제 치료돼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볼 때마다 진짜 아니 15년 동안 아파요 걔는. 네. 삼덕님이 정말 공격적인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무조건 우리 팀장님 친구입니다. 오, 저는, 이렇게?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곳은 뭔가 답변을 듣기보다는 유저들의 니즈로 제발 15년 동안 아픈 거 조금 낫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아마 그런 강한 인상을 좀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김에 우리 로제제님께서 질문 하나 해주시죠. 네, 아, 이번 질문 정말 좀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저도 글을 많이 봤거든요. 이번 G23 그 밀레시아 아시죠? 타닐리에, 녹색 머리 타닐리에 최초로 밀레시아 일러스트가 나온 NPC인데요. 이 밀레시안 이제 에린이 오랜만이다 라고 하는 말하고 0하고 1로 세 개 그립이 그냥 뭐 유저를 겨냥하는 그냥 재밌성 그립인 건지 아니면 실제 마비노기 공식 설정인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타닐리의 경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밀레시안이 맞고, 네, 아마 여러 밀레시안 분들도 에린이라는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뭐 단원을 비롯한 여러 주민들을 어떤 시야,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신지는 아마 사실 제가 딱 다르실 거예요. 아마 타닐리엠도 되게 독특한 시각의 소유자인 건 맞고, 거기에 더해서 타닐리엠은 여러 다른 밀레시안들과는 굉장히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타닐리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는 챕터 7에 나오는 이야기들에서 좀 더 전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타닐리엠이 좀 궁금한데 역해잖아요. 그러니까 재미로 말씀만 물어보는 건데 현실에서 남자인 건 아니죠, 설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 이게 너무 타닐리엠이 되게 귀여워요. 네, 그럴 일은 없었던 걸로. 자, 이제 전산별 팀이 또 질문 하나 해주신다고요. 제가 이 질문을 받게 돼서 상당히 마음이 벅차오르고 무겁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시리라 생각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마비노기에서 꾸준히 언급되는 호나히타 토리 협곡 만들어질 예정 있나요? 와, 폭탄하는 박수! 폭탄하는 박수! 다들 다 같이 만들어질 예정 있나요? 하고 여쭤봅시다. 만들어질 예정? 있나요? 네. 아유, 어찌나 당황스러운지 이거 뭐라고 답변해드리더라. 큰일 났네요. 사실 뭐 이런저런 고민들이 되게 많은 부분이 맞아요. 그래서 사실 개발실에서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내용이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잠시 후에 제가 발표도 할 거고, 제가 이제 좀 많이 어떤 게 이제 힘들고 어떤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답변은 잠시 후 발표에서 같이 답변을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와, 여러분 두 번째 프로그램 꼭 잊지 말고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제 오늘 소통 프로그램의 마지막 질문 하나가 남았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질문을 로제제님께서 해주신다고요. 네, 사실 이거는 좀 많은 분들, 좀 언뜻언뜻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그랬어요. 저 이거 못했습니다. 이게 메인스트림에서 라그린네에 관한 그 내용이 나오는 메인스트림인데 2015년도입니다, 여러분들. 저 이때 호주에서 일하느라고 못했는데, 근데 막 당시에 이제 마비노기를 안 해가지고 라그린의 스토리를 모르는데, 이거 혹시 다시 뭐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 없을까요?
해주세요. 웃으세요. 맞아. 일단 메인스트림에서 라그린네와 관련된 혹은 뭐 그쪽에 관련된 이야기가 전개되게 될 때는 행여라도 이제 라그린네랑 메릴과의 여행 같이 못하셨던 분들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도록 좀 최대한 열심히 준비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아마 오늘 이 무대를 통해서 우리 디렉터님들께서 여러분들의 니즈를 온몸으로 네, 받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교체 와서 제 표정이 좀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이, 절마요. 15주년 파티에서 우리 디렉터님들이 표정이 안 좋으실까? 지금 미소 짓고 계시잖아요. 제가 표정이 안 좋은 것은 잠시 후 발표에서 알게 되실 겁니다. 오, 네. 이렇게 기대감을 심어주시다니. 자, 여러분 어떻게 조금이나마 궁금증, 그리고 궁금하셨던 거 좀 해소가 되셨나요? 아쉽지만 오늘의 소통 프로그램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거 두 번째 프로그램에서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아까 디렉터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기대되시나요? 물론입니다. 네, 이제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디렉터님들 그리고 크리에이터님들 이제 무대 아래로 내려 보내야 되는데 한 말씀씩 짧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1부에서 많은 말을 못했지만 2부에서 기대해 주실 게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예상치 못한 죄송합니다. 역시 불량한 거. 아, 진짜 나빴다. 아니야,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 네, 우리 산님.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다들 여기 행사장에 즐길 것들 많거든요. 2층에 다들 재밌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 행사장, 다음 이제 이벤트도 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즐기러 온 만큼 저희도 함께 즐기러 왔고요. 모두 다 행복한 하루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할 겁니다. 네, 일단 아까 좀 돌발 질문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고 정말 땀도 많이 흘리고 있는데 정말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네, 재밌게 놀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삼성이님들께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좀 더 진행된 프로그램보다 더 재밌게 즐거우고 갔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나중에 그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우리 팀장님의 모기름이 정말 좋아서 노래실에 상당하셔가지고 나중에 콜라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이렇게 무대에서. 아, 저 커버해주신 것만 해도 너무 와 진짜 아 정말 못한다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노래실에 계속 뛰어나서 저랑 네. 비견돼요. 아,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 디렉터님도 한 번. 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네. 우리 강리더님. 아, 저 여러분들 이렇게 직접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아까 마지막에 표정이 별로 안 좋다고 하셨는데 이거 순수하게 제가 지금 너무 긴장해서 그래요.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앉아서 뭔가 저희 안주 안의 이야기라던가 이런 거 들려드릴 수 있어서 정말 너무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강리더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리더님도 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도 표정이 안 좋았는데 예, 그거는 예상하신 것 같고요. 예, 아,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 많이 만나뵙게 돼서 정말 좋았고요. 아까 그 선생님이 주신 돌발 질문에 유익하게 대답을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통 프로그램에 함께해 주신 우리 셀럽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제 디렉터님과 크리에이터 군단 여러분들 무대 안으로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우리 개발자분들은 과연 마비노기를 어떤 의미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리고